자, 1세트는 일단 티스 샴푸가 가져가게 됐고요. 2세트 이밀의 차유람 선수의 여자 단식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단식도 두 선수 만남에서는 그동안 뭐 이밀의 선수가 좀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차유람 선수 지난 시즌 18승 17패, 에버리지 0.818을 기록했습니다. 네. 뭐 전체적인 성적으로 보면 이민혜 선수가 압도하지만 또 묘하게 이두 선수 간의 전적 시즌에서는 지금 차유람 선수가 2승 1패입니다. 차유람 선수가 자 지난 시즌 또 팀리그 중반에 MVP도 한번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이민혜 선수를 이기면서 이 여자 단식에서요. 네. 두 선수 간의 그 맞대결 성공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위로. 걸어서 좋은 기회죠. 네. 자, 차유람 선수가 원뱅크 걸어치기로 바로 달아납니다. 네,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요. 이런 배치는 놓치면 아깝죠. PBA에서 이런 걸어치기, 평소에 연습이 많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세워치는 방법이죠. 지금도 들어가면 포지션, 안 들어가면 수비입니다. 세워치기가 오, 들어갔습니다. 잘 쳤네요. 네. 매 시즌 성장하고 있는 차유람 선수죠. 그렇죠. 이제 완전히 쓰리쿠션 선수로 이제 완전히 탈바꿈이 됐다. 오랜 시간 어린 시절부터 포켓볼에 전념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장면은 도움이 되는 장면이죠. 아, 앞돌리기로. 연속 득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네. 지금 회전을 주지 않고 두께에 초점을 맞춘 그런 공략은 차유람 선수가 아주 탄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불편한 자세였잖아요. 그렇죠. 원백은 넣어치기, 걸어치기 둘 중에 하나인데 넣어치기 좋아 보이죠. 네. 아, 잘 풀리네요. 차유람 선수 뱅크샷으로 또 2점을 추가합니다. 7대 0 압도적인 스코어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잘 맞추지만 요런 데서 좀 약간 좀 보완해야 될점 같은 것은 속도가 약간은 좀 빠르다. 한2% 정도 속도를 늦추면 더 좋겠습니다. 네. 다두 목적구가 모두 반대쪽에 붙어 있습니다. 완벽한 해법을 아, 보여주네요. 자, 이거 네, 해결하나요? 지금은 차유람 좋습니다. 워낙 무기가 두께 공략이잖아요. 거기다 네. 하단 당점을 주다 보니까 공이 어허. 길게 자연스럽게 뽑혀 나오죠. 와, 이렇게 또 두께가 쉽지 않았는데. 그렇죠. 근데 뭐 차유람 선수는 뭐 이런 두께는 거의 뭐 전략 무기죠, 이런 거. 이 무기 없으면 차유람 선수는 이 버티기 어려운 그런 무대죠. 네. 야, 3점 연속. 여기서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공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제 크드롱 선수는 가까이 있는 공을 앞돌리기를 치라는 주문을 하지 않을까. 아, 오케이. 그러면 지금 차이란 선수가 원백을 걸어치려는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타임아웃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네. 차이란 선수가 긴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미래 선수가 지금 계속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유람 선수 석점 남아 있습니다. 이민혜 선수가 원뱅크를 약간 좀그 실수를 크게 하면서 거기서 경기의 그 주도권을 완전히 뭐 차유람 선수에게 넘겨줬죠. 차유람 선수 4점에 이어서 다시 또 3점째인데, 아, 4점째를 다시 노리고 있죠. 네. 아, 이럴 때 걸어치지 말고 앞돌리기를 쳐라. 다음 공도 좋을 것이다. 그힘 조절하면 안 들어가면 또 수비까지 되죠. 그렇죠. 지금 기를 쳐야 돼요. 돌리기로 공략을 했고요.
갈 수가 짧아 있나요? 보이는데, 아하, 네. 살짝 그렇죠. 안 짧았습니다. 들어가면 또 수비까지 되는.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자유로움 선수가 너무 얇게 맞췄고 회전은 너무 많았습니다. 조금 더 두껍게 치되 회전을 조금 덜 주는 그런 방법으로 흰 공의 움직임을 조금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있었죠. 제가 놓쳤지만 2이닝 연속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쉬워하는 쿠드롱 선수인데요. 타임아웃 괜히 불렀나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네. 두 뱅크를 노리죠. 자, 이미래 선수. 아, 네, 쿠샷으로 첫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네, 잘 쳤어요. 일단은 두 뱅크는 원하는 대로 그대로 걸렸는데 너무 얇게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키스가 한번 더 나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약간의 행운이 동반한 거죠. 그리고 역돌리기. 부드럽게 끌어서 회전이 살아 있어야죠. 충분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득점 이후에 바로 연속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뒤돌리기가 쓰리 쿠션으로 있는데 문제는 천천히 굴러가면 길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를 쓰던가 하단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대회전으로 노렸어요. 아, 라인 잘 아하, 읽은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4점 연속. 네, 한 여기서, 이닝에 바로 추격을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쓰리 쿠션으로 노리게 되면 속도를 쓰던가 하단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내공 구질 컨트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안정된 구질로 대회전으로 간 거죠. 당점이 지금 왼쪽이다. 이러면 예민하게 옆돌리기를. 좁은 공간 일단 들어갔어요. 역돌리기 들어갑니다. 아, 네. 5점. 이민혜 선수의 그 정교한 그런 아하. 스트로크가 한번 나왔습니다. 네. 자, 바로 이 경기 하이런을 만들어내면서 석점차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좀 떨어져 있는 일목적구. 뒤돌리기를 그대로 구사할 수가 있죠. 아, 이거 아, 오늘 앞돌리기를 앞쪽으로. 구사했어요. 네. 아, 예상을 뛰어넘는. 좋습니다. 네, 그만큼 뭐 이민혜 선수가 두께가 정확하기 때문에 굳이 뒤돌리기를 쳐서 뭐 이렇게 오토매틱 코스를 안 노려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앞돌리기 득점률이 굉장히 높은 그렇죠. 이미래 선수죠. 두께 정확, 두께와 당점의 합을 네. 워낙 잘 맞추는 선수죠. 이제 2점 차가 됐고요. 네, 여기서는 아하, 키스가. 여기서 걸려버리네요. 하지만 한 번에 6점을 몰아쳤습니다. 차이람 선수가 조금 부담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됐죠, 이제. 조금 더 두껍게 쳐서 흰 공이 조금 더 내기를 먼저 지나가야지 돼요. 항상 자신의 어떤 그 마인드 컨트롤 이런 네. 거에 중점을 많이 두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자, 뱅크샷으로 득점 좋습니다. 와, 돌아봅니다. 자유람 선수가 성공하면서 뒤에서도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세트 포인트 기회를 맞이합니다. 이게 맞고 나서 두 번째 공이 쉽지 않은 배치였는데,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마지막 한 점. 두 뱅크 놀이죠. 이공 나오면서 있어요. 이걸 럭키죠. 네,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얇게 맞으면서. 근데 차유람 선수가 뱅크샷으로 중무장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뱅크샷 성공률이 좋죠? 네 개나 쳤어요, 네. 뱅크샷을.